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케치 그릴 때 스케치 화면이 삐뚤어져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초보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델은 X축 방향으로 동일한 단면이 쭉 패드된 형상입니다. 제가 이쪽 단면에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XYZ의 원점과 이 스케치의 원점이 일치하도록 뷰가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뭔가 어긋나 있죠. 자, 이거는 지금 화면 설정이 원근감 있게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뷰의 렌더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퍼스펙티브, 패럴럴이라는 두 가지 뷰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퍼스펙티브 앞에 체크가 되어 있죠? 원근감 있는 화면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원근감 있게 화면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리뷰, 검토 작업할 때 주로 퍼스펙티브 뷰를 사용을 하고요. 실제 설계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형상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설계 업무를 할 때는 평행투상이라고 하죠. 패럴럴 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럴럴 뷰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노멀 뷰를 클릭을 해주시면 스케치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뷰가 잡히면서 우리가 바라던 뷰가 표시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